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강 3D 프린팅 파츠 소개를 맡은 로드 발란슨 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3D 프린팅 파츠 영상에서는 이렇게 목차에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완성된 그림을 쭉 보여드릴 텐데요. 쭉 보여드리면서 이 로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나눈 크게 세 가지로 나눈 부위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고, 그 다음에 팔 구조, 그 다음에 바디 카티아 사진, 바디 플레이트 설명, 그리고 바디 플레이트와 연결된 배터리 홀더, 그 다음에 바디 플레이트 옆에 구성이 될 옆플레이트, 그 다음에 바디와 숄더가 연결되는데 그 숄더 부분, 그 다음에 숄더와 앞머리 부분, 마지막으로 뒷꼬리와 위에 덮일 뚜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완성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전체적인 완성 그림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족보행 로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로봇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밑에 팔 부분인데요. 사족보행 로봇이기 때문에 발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바디 부분입니다. 바디 부분이고, 앞에 있는 머리, 뒤에 있는 꼬리, 이렇게 해서 바디, 뒤, 팔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분할해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발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앞에 머리, 뒤에 꼬리, 그다음에 가운데 바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완성 그림은 앞에서 본 완성 그림인데요. 앞에서 보는 이앞 머리가 있고, 이렇게 뒤에 다리가 네개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 생긴 그림을 한번 더좀 유의 있게 보시면 뒤에 있는 꼬리와 앞머리와 구분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은 뒤 꼬리 사진인데요. 꼬리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다리가 네 개가 있습니다. 이 꼬리 부분은 제가 좀 커스터마이즈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또 앞에 있는 부분이 앞머리고요, 뒤에 있는 부분이 뒷꼬리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 다리를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바디와 팔 있겠죠? 팔이 있는데 이 바디와 팔을 연결할 이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 이 조인트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밑에서 올려다본 그림인데요. 이게 땅에서 본 사진입니다. 땅에서 본 그림인데 이렇게 또 조인트를 좀 유의해 보시고, 앞부분이 앞이고 뒤에 있는 꼬리겠죠? 그다음에 네개 달린 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팔네 가지를 재건 한번 그림을 볼 건데요. 이게 부분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그리고 뒷부분이 꼬리고, 네, 가운데 있는 잘안 보일 수 있겠지만 조인트 보이시나요? 조인트가 이렇게 네 가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그림이고, 그러면 앞머리와 조인트를 제거해서 바디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디만 남긴 사진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밑에 있는 뚜껑과 위에 있는 뚜껑이 제거된 사진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옆에 플레이트가 있고, 이게 왼쪽입니다. 이게 오른쪽 플레이트고, 그러면은 이 바디와 이 머리를 연결해줄 이 숄더들이 있는데요. 숄더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숄더고, 숄더 앞에 있는 숄더라서 프론트 숄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숄더는 이제 앞에 머리와 뒤에 꼬리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앞에 두 개씩 위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크게 팔이랑 바디랑 앞머리 뒷꼬리 나눴다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팔에 대해서 파츠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 구조 밑에서부터 발목, 이쪽이 발목이고요. 팔, 검은 색깔 부분 팔이고, 저기 노란 색깔로 덮인 부분이 커버.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유익하게 보시라 했던 조인트,
이렇게 파일 구성인데 크게 네 가지 파츠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팔목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 크게 네 가지 팔인데 모두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기는 네, 시간상 생략을 하겠고 저는 이 오른쪽 위 팔 오른쪽 위에 팔의 파츠들만 설명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 제작을 하시면서 이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오른쪽 위에 있는 팔에 있는 팔목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보시다시피 바로 3D 파츠인데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부분이 바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빈 공간이 바로 첫 번째 모터가 들어가야 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대개 구멍이 바로 좀 이따가 보여드릴 팔과 연결될 구멍들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팔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나게 진공맨처럼 생긴 공간이 바로 모터가 두 번째 모터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고요. 이쪽 부분, 네, 이쪽 뭔가 튀어 있는 부분이죠. 네, 이쪽 부분이 바로 앞서 보여드린 팔목과 이 팔이 연결된 이 사이의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좀 움푹 들어가 있죠. 네,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블레이드와 모터, 이 팔목 있는 모터와 이 연결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커버. 이 커버 노란색 한번 보여주시죠? 이 노란색 커버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인데, 네, 3D 파츠 보면은 이 동그랗게 생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과 이제 팔목 연결된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쪽 부분에 당연히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베어링이 들어가게 될 자리입니다. 이쪽 큰 구멍.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또 팔에 달리는 모터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팔과 커버가 연결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인트 제가 계속 주의해서 네, 보면 좋겠다 싶은 조인트 부분입니다. 조인트는 바디와 팔을 연결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인트 부분도 잘 보시면 이렇게 십자 블레이드를 보실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이 바로 이 오른쪽 위에 팔에 있는 이쪽에 모터가 있겠죠. 이 모터 부분과 이 조인트가 연결될 구멍입니다. 네, 이쪽 부분에 모터 들어가고 이 모터와 이 조인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네, 십자 블레이드와 연결될 것인데 이 십자 블레이드와 얘는 다 본드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렇고 또 이제 바디와 조인트 연결되기 위해서 위에 이 구멍 보이시나요? 이 네 개 구멍이 위치했고 이 부분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팔 구조도 네 가지로 나뉘는데 발목, 팔, 커버, 조인트. 저는 밑에서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밑에서부터 설명해 드렸고 다음으로는 바디 카티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적인 완성 그림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파츠를 보여드리다가 안에 있는 실제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이 나머지 각각 파트들이 어떤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더 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부품을 넣어서 카티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횡으로 잘라서 위에서 봤기 때문에 네. 이런 형상인 거고요. 네. 각 부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이는 큰 이 보드가 잭슨 나노이고 이 양옆에 좀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게 모터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부품이 컨버터입니다. 그리고 이 큰
네모 직사각형. 이게 이제 바닥 블레이드가 될 거고, 이쪽에 이게 보이시나요? 저 부분이 이제 측면 플레이트입니다. 오른쪽 왼쪽 어떻게 구별하냐? 이쪽이 앞입니다. 이쪽이 앞. 이쪽이 앞이고요. 이쪽이 뒤입니다. 네. 그래서 앞, 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이 앞이니까 당연히 이쪽은 왼쪽 플레이트. 그다음에 이쪽이 오른쪽이 될 것이고, 이쪽은 오른쪽 플레이트입니다. 네,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자, 왼쪽 플레이트는 외부와 연결되어야 할 선이 없습니다. 이 나머지 컨버터와 외부로는 연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JS나노와 모터 드라이브, 이 내부와 선들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왼쪽 플레이트는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플레이트에서는 이 외부와 연결될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배터리에 연결될 전원부, 그 다음에 USB 홀더들이 JS나노 있겠죠? 이쪽 부분을 저는 오른쪽으로 하게 놔뒀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른쪽 플레이트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쪽 부분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숄더인데요. 이거는 좀 잘라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네, 이 부분이 바로 카티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숄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바닥 플레이트, 네, 여기 밑에 깔릴 바닥 플레이트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바닥 플레이트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기 바닥 플레이트이고, 네, 이쪽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갈 장소입니다. 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카티아 사진에 보시다시피 잭스나노가 이렇게 돼 있고 바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터 드라이브 두 개와 커머터는 직접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모터 드라이브 앞 뒤는, 이 앞에 있는 모터 드라이브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다리의 모터와 연결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 드라이브는 모터와 선들, 여러 가지 선들과 연결되는데, 이 앞에 있는 다리만 하더라도 모터가 하나, 둘,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있는데, 이 각각 모터마다 모터와 이 모터 드라이브 사이의 거리가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이선 길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터 드라이브를 고정해두면은, 이선 길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로봇이 걸으려면은 모터 드라이브와 모터 사이의 길이가 계속 변하는데, 근데 모터 드라이브가 고정돼 있으면 선 길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조금 더 모터 드라이브의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연결하지 않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컨버터도 이제 모터 드라이브와 잭스나노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터 드라이브가, 네, 자유도를 가지니까 컨버터 자체에서도 저희를 자유도를 가져야겠다 싶어서 모터 드라이브 두 개, 나머지 컨버터는, 네, 자유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잭스나노는 전체 제어를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닥 플레이트와 연결을 하였습니다.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된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텍스나노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 두 구멍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과 이 부분. 네, 이게 바닥 플레이트입니다. 네, 바닥 플레이트에 잘 보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구멍 있죠? 이렇게. 이네개 구멍이 바로 이렇게 잭슨나노와 연결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잭슨나노와 바닥 플레이트가 직접 바로 왔다 와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25mm 정도 이격을 둬서, 이 서포트를 이용해 이격을 둬서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3D 프로프를 하시고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바닥 플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네개 구멍이,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네개 구멍이 이제 잭슨나노와 연결된 부분이고,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네개 구멍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은 이제 배터리 홀더, 이 진짜 맨 밑에 바닥 연결된 네개 구멍이 바로 배터리 홀더와 연결된
이 구멍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3D 파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큰 가운데 구멍이 있죠. 이것은 이렇게 4개 달리 배터리 홀더와 이 잭슨 나노와 직접 연결될 배터리 전원 선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큰 구멍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배터리 홀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홀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홀더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4개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이 4개 구멍이 바로 바닥 플레이트와 직접 연결될 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했고요. 이 가운데 큰 부분이 바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공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왼쪽 사이드. 네, 다시 카티아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 왼쪽 플레이트 마켓이라고 그랬죠? 이 왼쪽 플레이트 사진입니다. 네, 왼쪽 플레이트 3D 영상 파일이고 이쪽 부분은 네, 구멍이 하나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동그랗게 생긴 구멍,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구멍이 있네요. 이 부분은 도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양옆 숄더, 이렇게 숄더와 연결될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그렇기 때문에 볼트와 도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 플레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바로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잭슨 나노 여러가지 USB 홀더 네, 전원부가 외부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놨고 네, 마찬가지로 앞에 뒤에 가 있겠죠. 구멍들이 네, 숄더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고 아홉번째로 네, 숄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숄더는 네, 부분 그림과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을 말하는데요. 네, 이쪽 부분이 앞에 있는 숄더입니다. 네, 잘 이해하시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이쪽 부분 큰 구멍이 바로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그림이 보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요. 네, 이쪽 부분 조인트라고 했죠. 이 조인트 안에도 네, 모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모터와 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와 베어링이 연결되기 위한 공간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트와 연결되기 위해서 네, 생긴 구멍이 있고 이쪽은 왼쪽 플레이트와 연결될 구멍이겠죠. 이쪽은 오른쪽 플레이트 연결될 구멍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이것은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이겠죠. 대각선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구멍이 좀 벌어져 있죠. 이 형태 있죠. 공간이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구멍이 바로 이 구멍인데 이 구멍은 위에서 체결될 그 구멍이고 여기에는 네, 공간이 작죠. 공간이 좁죠. 이 좁은 두 구멍은 밑에서 체결될 부분입니다. 네, 이 점도 네, 유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 커버입니다. 네, 커버. 커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그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게 앞 커버입니다. 커버는 여기 앞에 보통 그 손바 센서가 두 개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좁은 간격이 좁은 구멍이 바로 밑에서 제거된 부분이고 이렇게 간격이 넓은 구멍이 바로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제거될 구멍입니다. 다름으로는 이 앞에 커버와 네, 가운데 이쪽 부분이 연결될 네, 프론트 숄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숄더는 이렇게 판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얘랑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쪽 부분, 네, 블레이드가 파여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바로 페이스 커버와 연결된 또 그 부분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인트가 들어가고 조인트 모터가 있겠죠? 모터와 블레이드가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뒤에 꼬리 커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뒤에 여러 가지 이제 LED 장비나 다른 센서들을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형상을 뚫어놨고요. 네, 뒤에 커버는 사실상 이제 본인의 놓고 싶은 센서, 뭐 카메라 센서든 다른 센서든 뭐 LED
장비든 네, 그것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네,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머리 커버와 마찬가지로 이제 좁게 내는 구멍들이 바로 밑에 체결될 부분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간격이 떨어져서 생긴 구멍은 위에서 덮일 구멍. 네, 보이시죠? 이 부분적인 그림이랑 같이 네, 연계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위에 덮일 뚜껑입니다. 네, 위에 덮일 뚜껑은 상대적으로 밑에 이 바디, 바튼 플레이트와 좀 간단한, 좀더 간단한 모양이죠. 이탑 플레이트 모양입니다. 얘는 당연히 위에서 덮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 이두 구멍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바로 위에서 바라본 네, 이 파트겠죠. 이 파트. 이 파트가 바로 위에서 바라본 파트, 탑 플레이트의 네, 받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네 가지 구멍이 있고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결될 부분입니다. 한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부분이 앞에 머리 파트이고 이쪽 부분이 뒤에 보일 뒤에 꼬리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로써 저는 맨 첫 번째로 전체적인 완성 그림 보면서 아, 이 여러 가지 파트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이런 형상을 만들겠구나.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드렸고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인트 부분 그리고 이쪽 숄더 부분 그리고 프론트 숄더 부분 그리고 양옆 플레이트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팔 구조 밑에서부터 발목, 팔, 커버, 조인트 각각 설명해 드렸고 각각 파트에 어떻게 모터가 들어가는지 네, 또 주의사항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카티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또 주의사항 알려드렸고요. 네, 바닥 플레이트 그리고 배터리 홀더 그 다음에 옆 플레이트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체결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디 플레이트 완성되면은 숄더 앞머리와 뒷꼬리와 연결해주기 위해서 숄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조인트가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앞머리와 바디, 앞머리와 뒷꼬리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뒷꼬리와 윗뚜껑에 대해서 파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저희 3강 3D 파츠 소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